몇 겹의 세월 위로 또 아침이 밝아옵니다.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. 여러분은 마음속에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고향이 있나요?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의 모습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장의 사진처럼 남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듬뿍 느끼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곳 옥천입니다. 에메랄드 섬 대신 구름바다를 품은 신비로운 섬들이 보이시나요? 오늘의 여행지 옥천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손꼽히는 운무대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. 구름이 춤을 추는 듯 하여 붙여진 이름 운무대. 그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. 잊고 있던 맘들과 이제야 내미는 나의 미련한 진심. 천년고찰인 옥천 용암사에는 운무대로 향하는 데크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데크길을 따라 180m 정도의 산을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운무대 전망대가 나옵니다. 운해를 헤집고 태양이 떠오릅니다. 모카손 같은 구름과 소산한 산봉우리 곳곳을 붉게 물들이는 일출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. 용암사 운무대에서 바라보는 운해와 일출은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곳에 포함될 정도로 뛰어난 풍경을 자랑한다고 하죠. 새벽녘 해가 뜰 시각이 되면 겹겹으로 포개진 구름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고 탁 트인 전망이 보인다고 하네요. 또 시간 저편에 빛나던 기억을 떠올려. 구름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봉우리와 마을들이 푹 자고 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합니다. 춤추듯 일렁이는 신비한 구름의 모습 같이 감상해 볼까요? 망설이다 혼자 삼켰던 말 사랑해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